있는데 수아 토크 콘서트 진행하면서 제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좋은 활동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조혜련 씨 부부, 김보연, 전노민 씨 부부, 류시원 씨 부부, 안상태 씨 부부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연예인들의 파경 소식. 방송 매체를 통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며 인꼬부부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연예인들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정치인이나 연예인처럼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은 사적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공개를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뭐 파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이르렀을 때야 대중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은 뒤로 하고 우중충한 연예계를 훈훈하게 물들여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원해봅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여성 연습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연예계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유명 아이돌 그룹과 연기자 등이 소속된 한 유명 기획사의 대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한 달 전부터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강력팀이 관련자들과 참고인 조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진행하다가 장씨를 이제 체포하게 된 거죠.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모 유명 기획사 대표의 성폭행 혐의 첩보를 입수하고 한 달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속된 가수 지망생 한 여성 6명을 강제로 이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기획사 대표는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정 남바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된 걸로 인해서 일단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한편 기획사 대표의 혐의가 보도되자 그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추측성 관심들이 쏟아졌는데요. 저희 조용된 친구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커지자 해당 기획사는 지난 11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대표에 대한 허위 보도에 대해 추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획사 대표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는데요.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사실관계로 인정이 되니 소명이 됐으니까 발부가 됐겠죠. 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경찰서는 추후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 등 기획사 대표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남성들을 설레게 했던 만인의 연인 전지현 씨가 바로 어제 품절녀가 됐습니다. 결혼식 현장 연예가 중계 함께 가보시죠. 어제 결혼식이 있었던 서울의 한 호텔. 하객보다 먼저와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바로 수많은 취재진들입니다. 언제 등장할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취재진들 앞에 4월의 신부 전지현 씨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들고 새 신부다운 얌전한 발걸음으로 기자들 앞에 선 전지현 씨. 무척 단아해 보이네요. 지난해 말 열애 사실을 알렸던 전지현 씨.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결혼 소식을 알려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래서일까요?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취재 열기. 한 컷이라도 더 담고자 여기저기 전지현 씨를 향해 부르는 기자들의 외침에 왠지 쑥스러운 웃음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어 수줍은 미소로 취재진 앞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긴장적으로 떨리는데 정말 긴장적으로 떨리네요. 떨린다던 전지현 씨. 질문 받겠습니다. 취재진을 향해 수줍게 질문을 청하는 모습이 귀여웠는데요. 무엇보다 예비 신랑과의 러브스토리가 궁금하시죠?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는지 남편분과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사실